지금 전문가 아까 말씀드렸죠. 전문가가 다 전문가 아니에요. 한 우물만 판 사람은 I형 인재죠. I형 인재. 근데 I형 인재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섭자가 2500년에 만든 자인데 보세요. 뭐 귀가 몇 개 있어요? 귀가 세 개 있잖아요. 수리예요. 섭자 기가 막힌 거죠. 요새 애들 저거 못 읽어. 컨실리언스라는 게. 귀가 세 개나 되는 거죠. 그걸 몇 천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. 한문이. 기가 막힌 거지. 안 그래? 통섭자가, 통섭과 융합이 지금 시대의 키워드입니다. 사람을 세 가지 나눠요. 요새 인간을 꼰대형 인간. 꼰대라는 말을 이제 하도 기가 막히니까 BBC에서 작년 9월에 페이스북, BBC 홈페이지에 올렸어. 꼰대란 뭐냐. 변화를 거부하는 지 혼자 잘났다고 뭐 이렇게 버티는 사람 이렇게 썼네. 한국에서 나온 말인데 KO 말하자 꼰대 꼰대형 인간이 많아요. 근데 또 나이 든 사람만 꼰대가 아니야. 젊은 꼰대도 많아. 젊은 애들이 지 아버지 돈 가지고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꼴값도는 이게 젊은 꼰대라 이게. 그러니까 꼰대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야.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고. 그게 이제 문제고 제일 많은 게 이제 생계형 인간이라죠. 생계형 인간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다른 생각을 못해. 도전할 용기도 없고.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렇게 또 사는 거야. 그러나 생계형 인간으로 만족할 수는 없죠.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이 통섭형 인간이라는 거예요. 요새 자기 분야는 전문가고 다른 분야까지도 넘나들고 자유롭게 다양한 인생을 사는 사람. 그런 사람을 되자라는 것이 지금 이슈입니다. 전 세계에.